자, 먼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는 세 가지가 나오죠. 항상 기뻐함, 쉬지 말고 기도함, 모든 일에 감사함. 항상 기뻐하세요? 잘 안 되실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잘 안 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운데 남아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예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쁨이 부족한 것이고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교회와 성도 자신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이 소영호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유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무에서 유를 생성하신 분께 구하는 행위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이며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도울 수 없는 상태에 계시게 하는 것과 같다. 이 소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분이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골방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골방에서 만들어져요. 그의 거룩한 삶, 진리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은 물론 하나님의 사역을 단 한 발자국도 전진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은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가? 문제는 기도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께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기도하시죠.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몰라요. 자신이 기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기도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얼마나 하는지는 성도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인생에는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건강. 여러분 자신이 챙겨야 합니다. 남이 억지로 먹여서, 억지로 영양제 먹여서 이렇게 유지하는 건강이라면 홀로 되면 그러한 건강은 금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학생이라면 공부해야죠. 직접 공부해야 합니다. 누가 컨닝합니까?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컨닝해요. 잠 어떻습니까? 잠. 누가 자라자라 해도 내가 안 자면 못 자는 거예요. 기도는요. 당신 오늘 기도했어? 야, 너 오늘 기도했니? 이런 말을 들어야만 기도를 한다면 소위 기도 잔소리하는 가족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혼자서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을 것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중보 기도를 요청은 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뜨겁지 않습니다. 기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푸념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인생에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니엘은 거대한 제국 정사를 맡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세 번씩 꼬박꼬박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왕이었죠. 그럼에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다고 시편 55편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시간은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정 못 찾겠으면 그 점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시간을 찾게 해주시라고. 기도에 대해 정말로 간절하십니까?
그러면 기도 시간을 찾게 해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해 보았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일이죠. 기도는 스스로 해야 할 일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남이 떠밀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간다면 실상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권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은혜의 보좌가 있는 궁전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때 자신은 궁전 문 밖에 멀찌감치 서서 윙윙대는 파리나 쫓고 있겠죠. 파리가 뭐예요? 성경에서 마귀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귀들이 얼씬거리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성경을 공부할 때 그 깨달음이 깊어지는 사람이고 마귀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알아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감으로써 영적으로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 점에 부진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산 것과 같고 그리스도 없이 복음을 전한 것과 같아요. 그의 생활에는 참된 은혜도 참된 소망도 없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했어야 은혜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았어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기도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간헐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습관은 영이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기가 어머니 태의 양수 속에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우는 거죠. 우는 거예요. 아기의 첫 울음은 그의 첫 호흡이에요. 첫 호흡을 시작한 후로 죽을 때까지 호흡을 멈추지 않죠.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호흡이라는 것은 평생에 중단 없는 습관처럼 되어서 항상 호흡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호흡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흔히 영의 호흡이라고 하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그의 영이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구주시라고 말씀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의 호흡, 영의 기도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써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 자체가 사실상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 자체가 기도였죠. 그 후로 기도는 영의 호흡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뒤로 늘 숨을 쉬는 것과 같이 평생에 쉬지 않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는 건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구주를 모독하는 것이죠. 왜 안 찾죠? 볼일 다 봤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끝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러지 말고 항상 숨을 쉬어야 하듯이 영의 호흡에 관해서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노라. 어릴 적에 우리는 가끔씩 누가 숨을 오래 참나 시합을 하곤 했죠. 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많아요. 애들 놀이, 애들 놀이. 어른은 그런 거 안 합니다. 1분, 2분, 길면 2분 30초.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버티고 버티면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서 보랏빛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장난이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애들은 죽음 놀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목조르기 놀이까지 하죠. 이해가 안 돼요. 어른이 되면 그런 놀이 안 합니다.
누가 기도 안에서 영의 호흡을 오래 참나? 누가 기도를 더 오래 안 하나? 이런 유치한 놀이는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간혹 성도들이 만나면 자신이 기도를 잘 안 한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것을 봐요. 아,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왜 이런지 몰라. 그러면 앞에 성도가 맞장구 치죠. 나도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말이야. 자, 그들은 누가 숨을 오래 참나 시합하는 유치한 어린아이들 같아. 기도에 진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 티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에 숨을 오래 참나 더 이상 시합하지 마세요. 그 대신 골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골방에 숨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곳에 기도하러 들어가서는 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예요. 잠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골방에서 은밀히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에서조차 기도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어린아이죠. 재림이 임박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골방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첫째, 성경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와요. 자, 기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성경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보고 배우라고요.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함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7명을 뽑아봤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것을 이 7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이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은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맞붙어 싸웠죠.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는 주님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며 버텼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절박하고 열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 보셨습니까? 야곱의 기도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드려지는 끈질긴 기도의 전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신다는 것이 의아한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실제로 자신에게 끈덕지게 매달린 인간에게 두 손 다 드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마치 시름에서 아이에게 져주는 아빠처럼 하나님은 아이 같은 인간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바라십니다. 어차피 주실 건데 왜 팔아 안 주시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훈련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의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기도하면 할수록 내 믿음은 크고 강해집니다.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법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하나님도 사람도 안중에 없는 재판관이 날마다 끈질기게 간절히 부르짖는 정말로 꼴보기 싫은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또 밤에 잠을 자는데 찾아와 빵을 달라고 조르는 친구 이야기에서는 끈질긴 간청 때문에 빵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날마다 와서 부르짖는 보기 싫은 여자의 청을 들어줬죠. 고나게 잠들었는데 식구까지 가족까지 잠을 깨우는 이 못된 친구가 끈질기게 간청하니까 달라는 빵을 줬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러한데요.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냐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고 계속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낮에 줄다리기 하셨죠? 보셨습니까? 당겨보신 분 있죠? 보는 사람들 어땠어요? 같이 흥분하지 않습니까? 밧줄을 어떻게 당기던가요? 이렇게 이렇게 와요? 이렇게 하면? 아니죠. 전심을 다해서잖아요. 어떤 분은 신발까지 벗겨지더라고요. 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줄다리기 봤어요? 그렇게 잡아당기듯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모두들 끈질기게 잡아당겼잖아요. 끈질기게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끈질기게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기도법을 가르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받을 때까지 기도했는가? 이 소목사님들은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기도의 방석을 너무 일찍 치워버려서 응답받지 못한다.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응답해 주려고 그랬는데 방석 걷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기도를 중단했다면 지금 다시 시작하시기 바래요. 육신적인 욕심이 아니라면 정말로 필요하다면 받을 때까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은 불굴의 기도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눈물과 탄식의 기도를 얻어진 아들이었죠. 어머니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아들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한나는 자신을 가리켜서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쑥쑥 잘라는 프린나에게 괴롭힘 당하는 그녀는 슬픈 영을 지닐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임 문제로 마음이 비통했고 주님께 기도드리며 심히 울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혼을 토해내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혼을 쏟아부었습니다. 내면에서부터 불타오르는 뜨거운 기도였어요. 뜨겁지 않다면 기도할 생각을 말합니다. 여기 모여 성도들 가운데는 슬픈 영을 지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는 슬픈 영을 지닌 사람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슬픈 영을 지닌 사람이에요. 한나처럼 원통함과 슬픔이 많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나를 통해 위로를 받으십시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또한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살아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만 슬픈 영을 거두시라는 거예요. 만일 휴거되어야만 해결될 문제라면 여전히 슬픈 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예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두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중보자인 사무엘 있죠?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기도가 지닌 능력으로 인해서 매우 두려운 존재였어요. 기도의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을 미스페에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 후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필리스탄들에게 큰 천둥을 일으켜서 그들을 폐주시켜셨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기도에 천둥을 일으키냐고요. 사무엘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사무엘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필리스탄들이 얼씬거리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한 명으로 인해서 한 국가가 외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사무엘상 17장에서 밀수확하는 날에 기도로 천둥과 비를 내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주로 12월에서 2월까지 겨울에 옵니다. 건기인 여름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시기인데 보통 비가 오지 않아요. 이때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면 한해 농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치명적이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천둥과 비를 내리신 거예요. 이로써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구한 큰 죄를 깨닫고 주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죠. 하나님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편에 서 계시고요. 그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주님을 거침없이 섬기고 싶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막강한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지역교회들은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강성한 교회가 될 것이에요. 삼손입니다. 삼손은 타락한 재판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소 역설적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타락한 재판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삼손은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일례로 그는 나귀 세 턱뼈로 필리스티안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몹시 목이 말랐을 때 주께서 이 큰 구원을 주의 종의 손에 주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손에 떨어져야 하겠나이까 라고 기도했어요. 논리적인 기도예요. 주님께서 내게 넘겨주셨던 원수들의 손에 내가 넘어가야 하겠나이까 해요. 말이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귀 턱뼈 우묵한 곳을 갈라 물이 나게 해서 마시게 하셨죠. 삼손은 큰 공경에 처했을 때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사역과 관련해서 주님께 부르짖을 줄 알았고 응답을 받았어요. 물론 이것은 죄가 있어도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삼손은 특별 케이스입니다.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역 차원에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으면서 응답하는 기도가 나의 영적 상태를 늘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요. 삼손은 데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두 눈을 뽑혀 필리스타인들의 놀이객함이 된 비참한 상황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도 기도예요.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하여 나로 내 두 눈을 위하여 단번에 필리스타인들에게 복수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기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삼손은 그의 평생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었죠. 뭐예요? 자신의 눈을 여자들에게 두고 다닌 거예요. 아주 못된 습성이 있었죠. 그 죄를 달고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막을 내렸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가 되었든지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 쓰임받다가 주님께서 사역에 물러나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그 점이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사도 바울이라 해도요 주님 앞에서 합당치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자신이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 되든 예외 없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자, 자기가 여전히 달고 사는 습관적인 죄,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그 은밀한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단절시켜야 돼요. 만약 그 죄를 해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요나. 요나는 불순종한 종의 대명사죠. 결국 고래에게 삼켜져서 지옥의 뱃속에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지옥에서 기도했어요.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서운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지옥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그를 지옥의 뱃속에서 건져낸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그 선지자를 구원받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선지자의 회개 기도를 받아주셨고 원래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지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점은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실 리 없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지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나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일의 모형이 되죠. 요나는 기도했고 부활했습니다. 요나는 그런 점에서 매우 특별한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기도는 지금도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면 끝이지만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옥에 갈 죄인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오늘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구원을 가져오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다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리하면 그가 내 음성을 들으리라고 시편 55편 17절의 말씀처럼 하루에 세 번씩 규칙적으로 그것도 큰 소리로 부르짖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시인이었죠. 그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시편 보세요. 가끔은 기도할 때 시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인이세요. 시적인 기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기도와 죄 용서의 관계를 오늘 읽고자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하고요.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죠. 이 간음과 살인죄는 희생제가 없어요. 사형죄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죄죠. 그런데 다윗은요, 긴장을 했어요. 바로 그 죄를 저지른 거죠. 자신의 죄를 선지자 나단에게 지적당했을 때 인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인정을 하고 시편 51편을 기록했습니다. 자기 죄에 관해서 얼마나 뼈저린 아픔과 후회, 회개를 하고 이제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과들을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과들을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죄를 참회하려거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내 죄과들, 나의 죄악, 나의 죄, 내 죄과들, 내 죄, 죄를 지었으며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며 자기가 정말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진실로 참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죄들은 용서되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낳은 아기를 주님께서 치셨죠. 그때 다윗은요, 식음을 전폐하는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어요. 하지만 아기는 죽었습니다. 죄는 용서되었지만 죄의 결과는 감당해야 했어요. 죄는 그 열매를 맺죠. 어떤 열매는 평생 안고 갈 수 있어요. 마침내 죽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보다시피 다윗은 밧세바와 관련된 동일한 사건에서 해결 본 일과 해결 보지 못한 일이 있어요.
기도로 해결되는 일이 있고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왜 이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왜 이건 안 들어주시는가? 원망할 것인가?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죽자 땅에서 일어나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에서 경배한 후 자기 집으로 가서 음식을 청해 먹었죠. 아무 일 없다는 듯 기름을 발랐어요. 다윗은 그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에는 자신의 믿음에는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깨끗했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일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질질 끄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안 되는 일은 있고 주님과 새로운 출발을 하는 편이 현명해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교회 나가버립니까? 주님께서는 다윗의 정식 아내가 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셨죠. 그 아기가 아니라면 솔로몬이 있는 거예요. 혹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한눈에 반한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나는 저 형제하고 결혼하고 싶어. 나는 저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는데 상대방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주님께 기도해도 답이 오질 않아요. 그렇다면 그 형제나 자매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엔 좋아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외모만 보고서 갖는 그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결혼하면 다 깨져요. 그렇죠? 깨지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흔히 콩깍지라고 그러잖아요. 벗겨지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에 대한 그 호감이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호르몬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 호르몬이. 그래서 그냥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퉁퉁 부어가지고 머리카락 헝클어져가지고. 결혼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행복까지 깨지는 건 아닙니다. 자, 나와 더 잘 맞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한 사람만 놓고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막상 결혼했을 때 후회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후회한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행복해요. 진심입니다. 자, 다윗의 사자 솔로몬이에요. 마지막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저 유명한 성전 봉헌 기도가 있지만요. 그보다는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겸손한 기도에 관심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받고 싶은 게 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이 점도 하나님 참 멋지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해드리지 않아도 너 받고 싶어 뭐지? 선물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솔로몬이 그때 왕으로서 직무에 필요한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만을 구했죠. 사심 없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만을 구했어요.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 이 점이 주님을 기쁘시겠죠? 그래서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에 더해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까지 받게 되었어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장수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장수는 네가 내 명령을 잘 지키느냐 안 지켜야 따라 했다고 하셨어요. 오래 살고 오래 못 살고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인데 솔로몬은 오래 살지 못했죠. 작정한 듯이 말씀을 어겼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재물과 명예 이것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탐욕을 부리지 않고 그분의 일에 필요한 것들을 겸손하게 구할 때 그 외의 것들을 더해주시는 분이세요. 이 점은 저도 간증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어디다가 쓸 데도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니 부르셨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내 생활에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거 한 가지 놓고 기도했어요. 정말로 다 해주세요. 진짜로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의 인생,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결코 곤궁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관심을 갖고 행하면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더해 주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걸 주세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이 주를 이루십니까? 어쩌면 개인의 필요만 나열하다 끝내는 기도가 주를 이룰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세요. 나만 보지 말고 내 생활만 보지 말고 더 많은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원대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의 필요는 맨 나중에 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간구하면 들으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의 필요를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리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족하게 채우셨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두 번째, 기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요, 성경에는 기도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 끝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른 자가 되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는 배울 점이 많아요. 그를 따라서 해야 할 부분이 아주 많아요. 우리의 본이에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대개 따로 떨어져 있는 산이나 광야 같은 곳에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독대하기에 가장 좋은 곳을 찾아가셨는데 그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산 아니면 광야 그런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샘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침례받으실 때, 나사로를 살리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전에, 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말하자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중대한 일들이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으셨는가? 아니에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기도하셨고요.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온 큰 무리를 치유하신 후에도 기도하셨고 5,000명을 먹이실 때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이 점이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가볼게요. 누가복음
우리가 거의 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누가 보면 9장입니다. 9장, 10장, 11장 연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누가 보면 9장 18절입니다. 그 후 주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그냥 주님은 기도하신 거죠. 기도 끝나고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질문을 하신 거예요. 평범하지 않죠? 10장 가볼게요. 10장. 1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들인지 아무도 모르며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누가 아버지인지 아무도 모르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들은 복이 있도다.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홀로 기도하시고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특이하죠. 그 다음에 11장 갈게요. 11장 1절입니다. 주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주께 말하기를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소서 라고 하니 특이하죠. 사람이 옆에 있든 없든 주님은 그냥 기도하셨어요. 다시요. 교재 와가지고. 교재는 저만 있죠.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자, 변형산에서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혼이 고통스러울 때도 기도하셨고 고난받은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생을 마치시는 순간에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온통 기도의 삶이었어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셨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일치한 기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어땠는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있지만 자신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회심한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로 살았죠. 기도의 사람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 요청. 이것은요 그의 사역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특히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 기도하셔야 합니다.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 기도가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사님,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돌아간다고요. 기도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예. 오전에도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녁에도 그랬어요. 어쨌든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동역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잘하고 있으면 기도로 도와야죠. 자, 이와 같이 중보 기도를 요청한 바울은 그 자신이 동족 이스라엘과 동역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일일이 열거하자면 시간이 부족하죠.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기도를 명령한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솔선해서 기도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정확히 따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었는데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과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요. 그중 10절부터 12절까지 읽고 17절,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의 적이 나왔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어라. 성령님이 몇 번 언급됐어요? 두 번 언급됐죠. 어디에서?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일에 성령님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일에 성령님이 필요해요. 내 영으로만 하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마귀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맨 끝에 중보 기도를 명령했습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중보 기도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필수 전쟁 장비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정사들과 권세들의 실체가 드러난 상황이죠.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서 그것들을 공개하셨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현재 멸망을 향해서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이 영적 악의 세력과 벌이는 전쟁의 군사로 소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로 전쟁에 임하되 기도에 관한 특별한 명령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상 무릎 꿇으면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탄하는 성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는 기도 제목 없습니까? 각 지역교회의 기도 제목을 펼쳐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왜 할 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많습니다. 자, 우리는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설렁설렁 대충대충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법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겠어요? 똑같이 기도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왜 어떤 성도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가?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자기 영과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뭡니까? 성령의 전이죠?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과 몸 아닙니까?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님은 더 어디에 계세요?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몸을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이 영과 몸을 하나님께 다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셋째,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 자기 영과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은 사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싸워야 돼.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이 전쟁은 성도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혼자 싸웁니까? 동료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간절한 중보 기도가 마귀의 계략과 공격을 분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길 바랍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패배자예요. 이미 패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가 시들해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받았음을 망각한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열정의 불이 사그러집니다. 하나님을 붙들어도 손을 놓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약해져요. 한마디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힘이 다 빠져나가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다 빠져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언제나 항상 기도로 분투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또한 기도로도 부름받은 거예요. 그것도 마귀의 불붙은 화살들이 빛처럼 쏟아지는 영적 전장에서 절규하는 간절한 기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와 살아나는 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 강의한다고요?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 죽은 자가 되고 싶으세요? 살아남은 자가 되고 싶으세요? 살아남은 자. 한 사람도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 프리모 레비가 있어요.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그가 죽기 전에 쓴 책이 마지막 작품이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가라앉은 자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죽은 자를 가리키고요. 구조된 자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를 가리켜요. 어딜 가든지 동일한 환경 속에서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가 있는 법이에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자들은요, 대개 어딘가에 쓸모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기술이 있든지. 나치 군인들이 그런 사람들 골라서 써요, 공장에서. 그렇지 않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가스실로 들어갔다고 해요. 자, 어딜 가든지 동일한 환경 속에서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가 있는 법인데 성령대로 믿는 지역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재림이 임박한 때에 먹물처럼 새카맣게 출렁이는 배교의 바다에서 가라앉을 것인가, 구조될 것인가, 즉 살아남을 것인가, 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타락은 기도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돼요. 이거 한 가지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은 비참한 일이죠. 성도에게 닥칠 수 있는 불행한 일들 중 가장 악한 일이 타락이라고 했어요.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두 다리가 절단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이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타락이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타락한 성도는 좌초된 배와 같고 날개가 부러져서 비상하지 못하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정원과 같고 줄이 없어서 연주를 못하는 하프와 같아요. 배 좋은 거잖아요. 독수리 멋진 거잖아요. 정원, 아름다운 거죠. 하프, 듣기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타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일인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어서 이 성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동갑내기였는데. 저랑 친구였죠, 나름대로. 그가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준 이야기, 남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더니 목사님이 자기에게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님이 제 입장 대보셨어요? 낙담한 거죠. 낙담한 청년은 말씀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서 목사님은 그가 힘들어하는 원인을 주님과의 교제 단계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 기도는 했겠는가? 기도는 얼마나 하노? 라고 물으셨다면 대답은 똑같았겠죠. 목사님이 제 입장 대보셨어요? 그는 일찌감치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라앉고 만 거예요.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상담했던 이 서 목사님은 새벽에 잠에서 깨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만의 기도의 장소로 가셨어요. 늘 어김없이 목사님이라고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잠에서 깨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힘이요 능력이었어요. 살아남을 것인가 가라앉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성도 여러분은 생명, 즉 기도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을 깊은 가운데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대배교 시대에 살아남은 자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